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요새 날씨가 서서히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니까 아이들 모자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양모자 요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판매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역시 인기가 많은 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사이즈의 모자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후로 제가 사이즈에 관련돼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제일 작은 사이즈 모자 만드는 영상 하나, 그리고 중간 사이즈,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로 해서 영상을 3개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작은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는 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두 살, 6개월 이후부터 뭐 18개월에서 24개월, 뭐두살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쓰는 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모자는 3살 이후에서 어린이, 좀 머리가 작은 아이는 좀더큰 어린이들 쓸수 있겠죠. 그럼 세 가지의 사이즈를 다 영상을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필요에 맞게 원하시는 사이즈 모자를 같이 만드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자는 제가 사이즈를 3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자는 사실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큰 모자로 어렸을 때는 좀더 넉넉하게 쓰다가 점점 맞춰서 해서 한몇 년은 쓰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사이즈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작은 사이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작할 때 쓰는 실인데요. 사실 어떤 실을 하셔도 상관없으시죠. 원하시는 실을 준비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양모자를 만들 때 6mm 사이즈의 10호 바늘 있죠? 좀 두꺼운 바늘이에요. 이 바늘을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실 굵기는 조금 다르더라도요, 이 바늘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아주 크게 차이 안 나게 비슷한 사이즈의 모자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보라색하고 회색 있죠? 예쁘죠? 이게 모자 양이랑 좀 어울리는 느낌의 모자인 것 같아요. 실은 파니사라고 하는 실이에요. 구입 가능하시니까요. 이 실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하얀색 양모자는 이거는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바닐라빛 하얀색이거든요. 이거는 올뉴 코튼 롤이라는 실이에요. 이 실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실로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실 정하셔서 같이 양모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쪽 손으로 고리를 만드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걸어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두 개를 올리고 시작할 거예요. 이 안에 구멍으로 긴뜨기를 넣을 건데요. 긴뜨기가 총 8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양모자 만들 때이 사슬로 올린 이 기둥코를 한 코로 인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긴뜨기는 이 사슬뜨기로 올린 이 기둥코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 긴뜨기를 할게요. 그러면 둘 긴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코까지 다 떴죠? 그럼 쭉 잡아당기시면 돼요. 쭉 잡아당기시고. 자, 첫 번째 코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코,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빼뜨기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총 코가 8개가 완성이 되죠. 네, 코스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8코예요.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색깔 실이 좀잘안 보이는 것 같지만 뜰 때는 상당히 편한 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잘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자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는 사실 이제 눈 감고도 만들겠다 싶을 정도로 익숙해져서 저는 참 편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8코에서 16코로 늘릴 건데요. 이번에는 한 번에 긴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버블 스티치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 버블 스티치를 첫 번째 한 코에 넣습니다. 또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긴뜨기와 버블 스티치.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코를 넣기 때문에 총 16코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죠. 제일 첫 번째 코의 긴뜨기는 지금 바로 올린 기둥코가 긴뜨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이제 버블 스티치를 넣는 건데요. 버블 스티치는 긴뜨기랑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다 빼는 거. 이게 세 개가 나왔을 때한 번에 빼면 긴뜨기죠. 그런데 두 개만 뺄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남았어요. 또다시 넣어서 방금 그 자리로 넣어서 걸어 빼고. 이번에도 역시 앞에 두 개만 걸어서 뺍니다. 하나, 둘. 이번엔 세 개가 남았죠.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개만 빼고요. 네 개가 남았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빼고, 앞에 두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됐죠? 이번에 이 다섯 개를 한꺼번에 걸어서 구멍 안으로 쭉 빼주면. 이게 버블 스티치예요. 버블 스티치 한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가죠. 이 다음 코에 긴뜨기를 한번 하고 다시 이 코에 버블 스티치를 넣습니다. 앞에 두 개만 빼고요. 다시 한번 걸어서 빼고 역시 앞에 두 개만 세 개. 한번 더. 앞에 두 개만 빼면 네개 됐죠?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다섯.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다음 세 번째 코에 역시 긴뜨기를 먼저 하시고요. 두코 빼고요. 두코 빼고. 네 개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 단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지금 하나, 둘, 셋 나왔죠? 총 8개까지 나와야 돼요. 해볼게요, 계속. 네, 제가 지금 총 7개 했어요. 마지막에 지금 한코 남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긴뜨기와 버블 스티치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긴뜨기 하고 이제 마지막 버블 스티치예요. 하나, 둘, 셋. 네번 하면 다섯 줄이 생기거든요. 자, 한 번에 빼면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돌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나왔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일 처음에 이 고리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빼뜨기로 이번 단을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번 단이 끝났고요. 다음 단 올리는 건 항상 사슬 두개 올리면 됩니다. 이 안에 줄을 꼬리실을 안으로 넘겨서 쭉 잡아당기면 첫 번째 단 끝난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됐죠?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지금 8코를 16코로 늘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번 단이 세 번째 단인데요. 세 번째 단은 이제 16코를 32코로 늘릴 거예요. 지금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에 긴뜨기 8개 했잖아요. 두 번째 단에는 긴뜨기와 버블 스티치를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네 번째 단에, 이번 세 번째 단에는 긴뜨기만을 하겠습니다. 긴뜨기만 하는 단. 그 다음 단은 긴뜨기와 버블 스티치를 반복하는 단. 이것이 이제 교차돼서 계속 단을 올릴 건데요. 이번 단은 16코가 32코가 될 거기 때문에 각 코에 두 개씩 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32코가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첫 코예요. 첫코 보이시죠? 이첫 코에 이미 기둥코로 긴뜨기 하나를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긴뜨기 한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긴뜨기 두 개가 된 거죠. 그 다음 코에 역시 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긴뜨기. 제일 끝에 코를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잡을 수 있어요. 이 실이 좀잘안 보이는 실이긴 한데 이렇게 맞춰서 두 개씩 해서 총 32코까지 긴뜨기를 쭉한 바퀴 돌려서 하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속 세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코까지 떴거든요. 맨 마지막 코 하나 남았어요. 총 32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개더 뜨겠습니다. 긴뜨기 31번째, 32까지 긴뜨기를 다 뜨고요. 제일 첫 번째 코에 여기에요. 여기 빼뜨기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삿을 두개 올리고요. 앞에서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긴뜨기만으로 떴고요. 긴뜨기 버블 번갈아 떴고 이번에 긴뜨기 쭉 떴죠. 이번 단은 긴뜨기와 버블 스티치 번갈아 뜰 건데요. 32코예요. 32코에서 코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32코에 16개의 긴뜨기, 16개의 버블 스티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첫 번째 코는 지금 긴뜨기가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코에 버블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개, 네 개, 마지막 다섯. 됐죠? 다시 다음 코에, 이제 세 번째 코예요.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하고요. 이 다음 네 번째 코에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코, 한 코, 한 코에 하나씩인데 지금 긴뜨기 했고요. 이 다음 코에는 버블 스티치.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서 총 16개의 긴뜨기, 16개의 버블 스티치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금 두 코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두 코, 첫 코는 긴뜨기 하고요.
마지막에 버블 스티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개 남았을 때한 번에 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더 걸면 여섯 개가 되고 또한번 하면 일곱 개가 되잖아요. 만약에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나 일곱 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버블 모양이 좀더 볼록볼록한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실 특성상 이걸로 하는 거랑 또이 실, 올리브 코튼롤이라고 하는 이 실로 하는 거랑 모양이 좀 달라요. 이 실이 좀더 두껍기 때문에 같은 지금 다섯 개의 코만 잡아서 빼더라도 하얀색 저실로 했을 경우엔 좀더 볼록볼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딱 다섯 개가 예뻐 보여서 저는 다섯 개까지만 하는 건데요. 그럼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끝까지 됐으면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겠죠? 빼뜨기는 이거예요. 네, 여기 걸어서 빼뜨기 하시고 역시 사슬 두 개. 자, 뒤로 돌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긴뜨기와 버블, 그 다음에 긴뜨기와 버블. 그래서 총 32코가 됐어요. 제가 사이즈 3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모든 세 가지 방법 다 지금까지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32코까지는 동일하고, 이제 이 다음부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32코잖아요. 32코에서 이번 단은 36코로 늘릴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 6개월까지 아이들을 위한 사이즈가 총 36코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코마다 두 개씩 늘려서 총 4코를 늘려서 36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코에, 여기 첫코 있죠? 여기 코에 지금 긴뜨기 하나가 있잖아요. 한 코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로 늘리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속된 7개의 코에는 긴뜨기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이번이 긴뜨기로 늘리기를 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긴뜨기를 두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제 다시 긴뜨기를 일곱 개 연속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 역시 늘리는 거할 차례입니다. 긴뜨기 한 번, 두 번, 한 코에 두 개의 긴뜨기를 하고요. 또 일곱 개 연속으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한 번만 더 늘려주면 돼요. 이번 코에. 보이시죠? 여기에 긴뜨기를 두개 넣고요. 이제 7코 연속 긴뜨기 해주면 끝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코, 일곱. 자, 이렇게 해서 총 36코가 됐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기둥코 있죠? 여기에. 빼뜨기로 빼주시고요. 역시 사슬 두 개. 네. 지금부터는 반복이에요. 자, 지금 32코에서 36코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긴뜨기가 18개, 버블 스티치가 18개에서 36개가 되겠죠. 그렇게 쭉 늘리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첫 코. 첫 코에는 긴뜨기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코에 바로 버블 스티치. 넣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버블 스티치. 네, 이렇게 해서 쭉 늘리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섯 번째 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단은 이렇게 긴뜨기 버블, 긴뜨기 버블 하게 되죠. 그럼 일곱 번째 단은 다시 긴뜨기면 36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총 11단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번째, 11단에는 긴뜨기로만 36코를 하는 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서 총 11단까지 하시면 그게 스몰 사이즈 아기 모자 모양 완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목에 다는 끈 그리고 귀 이렇게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 11단까지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11번째 단까지 세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마지막 단입니다. 마지막 단 끝부분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한코 남아 있습니다. 한코 긴뜨기로 하고요. 이첫 번째 코에 이제 빼뜨기 연결하고 나서 연결하셨죠? 이르고 나서 바로 이 다음 코부터 8코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귀의 양쪽 옆부분이에요. 귀를 살짝 가리는 부분이고,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볼 겁니다. 지금 여덟 코 했죠? 이 상태에서요. 요렇게 돌리고, 여기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코잖아요. 이첫 번째 코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코부터 이게 코수를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코는 이번 단은 일곱 코가 되겠죠. 하나 줄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다시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첫 번째 코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단은 여섯 코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의 짧은뜨기를 줄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이번 단은 다섯 코의 짧은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 단마다 한 코씩 줄어서 이제 한 코까지. 여덟 코에서 시작을 해서 한 코까지 줄어들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네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번엔 세코 있죠? 셋. 뒤로 돌려서 이번엔 두 코가 남겠습니다. 하나, 둘. 뒤로 돌리면 마지막이겠죠? 하나 짧은뜨기 하면. 자, 이렇게 귀를 가려주는 부분이 옆에 양쪽에 하나씩 만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어서 곱하러 할 거거든요. 사슬을 올립니다. 사슬을 총 30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길게 귀 옆으로 끈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여기가 맨 끝에죠. 그 옆에 한코 앞쪽으로 다시 짧은뜨기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짧은뜨기를 10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바로 앞코예요. 같은 자리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 짧은뜨기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제일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맨 앞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잘 찾으셔서 연결을 해서 빼뜨기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뽑으시고요. 마지막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돗바늘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가운데에 아무데나 넣어서 뒤로 옮겨줍니다. 실을. 뒤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뒷부분에 정확한 구멍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 끝에 부분을 넣어서 적당히 그냥 한 바퀴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넣으시면 돼요. 적당히 한 바퀴 돌아왔죠? 이걸 쭉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아물게 됩니다. 쭉 잡아당기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끊어주시면 모양이 아물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대칭을 이루게 옆에 부분을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자를 이렇게 쫙 펼쳐봤을 때 이렇게 모양을 보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동글동글한 부분이 반을 접은 거기 때문에 9개가 보여야겠죠? 이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끝에 두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가 정가운 양쪽에 딱 5대 올수 있게 이렇게 잡아 보시고요. 대칭 이룬 부분에서 이 귀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처음에 넣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보이세요? 14번째 칸.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세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조금 달라져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4번째 그 구멍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실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옆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이 꼬르실은 같이 뜨면서 하면 됩니다. 옆에 둘, 그 옆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코를 짧은뜨기를 떴고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첫 번째 코 빼고요. 이제 7코가 되겠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다시 뒤로 돌려서 이번엔 6코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속 올려서요. 똑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아까 처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은편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양쪽에 끈을 다 달아줬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귀여운데 이 상태로 써보면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할머니 곱슬머리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귀여워요. 이제 양쪽에 마지막으로 귀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모자가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같은 색실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고리를 잡으셔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바늘을 넣어서 쭉 빼시면 매듭이 지어지죠. 여기에서 사슬을 총 7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 사슬을 떴죠. 그럼 이두 번째 코에 긴뜨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코부터 긴뜨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 코 긴뜨기, 둘, 셋, 그 다음 코에 네 번째 긴뜨기, 그 다음 다섯.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았잖아요. 이 마지막 한 코에는 긴뜨기를 3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방향을 좀 살짝 틀어주고요. 방금 그 같은 자리에 이제 세 번째 깃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해서 다섯 개의 긴뜨기를 끝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코예요. 끝에 한개더 하면 됩니다. 다섯.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코 보이시나요? 맨첫 번째 코 여기에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사슬 두개 올리고요. 네, 이제 한 단만 더 떠주면 귀가 완성인데요. 사슬 두개 올렸죠. 여기가 첫 코, 여기에요. 첫 코, 하나, 둘, 셋. 처음 세 코에 각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총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까지 넣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슬뜨기로 두개 기둥 올린 거를 한길긴뜨기로 인정을 할 거라서요. 첫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개 할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더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네 번째 코예요. 이네 번째 코에는 긴뜨기를 두개할 거예요. 하나, 같은 코에 하나 더. 그리고 앞으로 앞쪽에 세 코, 돌아오면서 세 코, 총 여섯 코가 여기 있거든요. 총 여섯 코에 각각 짧은뜨기 두 개씩 해서 총 12개의 짧은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셋, 넷, 그 다음 코에 다섯, 여섯, 그 다음 코에 일곱, 여덟, 그 다음 코에 아홉, 열, 그 다음 코에 열 하나, 열 둘.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네 코가 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코가 남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는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긴뜨기 두개 해야겠죠?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세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총 여섯 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셋, 넷.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더해서 다섯, 여섯. 자, 귀 모양 나온 것 같죠? 자, 제일 첫 번째 코에 여기 시작 부분 있죠?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하는 만큼 잘라서 실 빼주시고요. 이 상태로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면 귀가 완성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쪽 부분, 같은 식인데요. 조금 작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이 모양은 사실 크게, 좀
약간 틀린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진 않거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약간 밝은 색, 핑크색으로 안쪽 부분, 안쪽에 넣을 거, 안쪽 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고리를 이렇게 잡으셔서 이쪽 방향으로 놓으시고요. 걸어서 쭉 빼서 매듭을 한번 짓고요. 이번에는 사슬을 다섯 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안쪽으로 두 번째 칸부터 짧은뜨기를 하나씩 할게요. 일단 세 개,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그 다음 코에 셋. 네,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았잖아요. 이한 코에는 짧은뜨기를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방향을 좀 바꿔주고요. 세 번째 짧은뜨기를 방금 그 자리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죠. 네, 세 번째 짧은뜨기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각 코에 하나씩 총 3개의 짧은뜨기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입니다. 자, 조금 작죠? 제일 첫 번째 코이 부분이에요. 여기요.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사슬 두 개. 네, 여기서 이제 처음 두 코예요.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할 거예요. 첫 코에는 기둥코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한 개만 하면 되고요. 하나, 둘, 됐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총 4개 한길긴뜨기 했고요. 세 번째 코에는 긴뜨기를 두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네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네 코에는 각각 각각 짧은뜨기 두 개씩 총 8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셋, 넷.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여덟.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세 코가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세코 중에 첫 번째 코는 긴뜨기 두개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두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씩이겠죠? 총네 개의 한길긴뜨기. 하나, 둘, 마지막 코, 셋, 끝까지 다 했어요. 자, 첫 번째 코 떴던 부분 있죠?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뽑아서 가위로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쭉 뽑아 주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두 아이를 연결을 하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안으로 숨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붙이는 거는 돗바늘로 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접어서 이어줄 겁니다. 자, 이제 이어볼 건데요. 이기 위해서 이 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실에도 역시 돗바늘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모자를 가져와 볼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놓고 이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아홉 개 버블을 양쪽 끝에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일 끝에 오른쪽 부분 있죠? 여기 아홉 개 부분, 10개 부분 요 사이 여기에다가 귀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예쁘죠? 이렇게 붙어질 건데요. 일단 돗바늘로 연결한 실에 이 부분이 이 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넣어서 뒤쪽으로 실을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아홉 개 끝에 부분 옆에다 이렇게 이두 번째 칸 하나 둘두 번째 칸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귀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특별한 규칙이 있어 보이진 않으시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연결만 떨어지지 않게 탄탄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서 뒤에 끊어주시면 되고요. 대칭을 이루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귀 달아주시면 완성이겠습니다. 네, 아기 모자 완성했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 모자라서 그런지 상당히 귀엽죠. 네, 귀여운 아기 모자고요. 이게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부터 한 6개월까지 제가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폭을 좀 재보면 18, 19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레를 봤을 때 36에서 40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모자는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늘려서 쓰시면 조금 더 큰 아이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오래 쓰고 싶으시면 사실 이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가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가 조금 얼마 못 쓰겠다 싶으시면 이 다음 사이즈 한 살, 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 모자 사이즈로 만드시면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보다 한 사이즈 업된 미디움 사이즈의 모자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초반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사이즈만 조금씩 키워서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미디움 사이즈 영상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예쁘죠? 예쁜 양모자 만들어서 올 가을 겨울에 아이들 예쁘게 씌워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